오, 켜졌나요? 응, 켰어. 드게제. 아, 감사합니다. 첫 강태 좋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예. 많이 잠기신 것 같네요, 방장님. 예? 목소리가 많이 잠기신 것 같다고요. 아. 진행시키야. 진짜 코트냐? 진행시키야. 방장님, 방이 좀 어수선한데 뭐 어떻게 이대로 가나요? 아, 그래갖고 한 명씩 보내려고 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 방장님, 방금 저분 외강태 했나요? 여자 목소리 들렸는데. 아, 저분 아닌데요. 딴 분이에요. 아, 코트님. 저 띵동. 공지님, 원리님. 공지님? 그 코트님. 네네네. 아, 뭐야. 여자 아니잖아요. 아, 그 띵동이 여자였음. 아. 근데 혼자 나갔음. 아, 지가 나간 거구나. 강태한 게 아니라. 어, 강태는 진행시켜 하는 놈. 알겠습니다. 방이 좀 저기 좀 재미없네요. 예. 예. 만든 지 이제 한 1분도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방이 좀 재밌어 지금 제가 좀 오도록 하겠습니다. 반갑다고 들어줘. 아까 오밤님이 띵또님 욕한 걸로 아직까지 대화를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아,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바, 그러니까 띵또님. 네. 그러니까 아까 오바누한테 욕 먹으셨던 거 아직까지 불쾌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안 불쾌해요. 그러면 예리상님이 개새끼네. 네네. 아니, 저는 싸우지 말 아니, 근데 들어와가지고 네. 목소리 가지고 판단하고 목소리 가지고 시비 걸면은 님들은 저한테 욕을 처먹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오밤님 목소리가 그렇게 듣기 안 좋은 목소리는 아닌데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시비를 걸고 어, 목소리 잠깐, 가지고 근데 누가요? 누가요? 어떤 사람이요? 제로콜라님 제발 그러니까. 대화 막지 마시고요. 네, 제로콜라님 잠깐만. 아, 저분은 원래 띵동이라는 애가 들어와가지고 띵동님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띵동님 안녕하세요? 아까처럼 말씀해 주세요. 띵동님 안녕하세요? 이 새끼 갑자기 아까처럼 미친 척 머리 됐어. 그러면서 패드립 막가랑 똑같이 해보시지 왜 못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오바님 목소리 이렇게... 듣자마자 패드립 깔겼어요? 그러니까 대충 그러니까... 상황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띵동님 박차요 코트님만 KKK 좀 강탕탕탕탕 예예예 옆에 있는 띵똥님 옆에 여자분이 한 분 계시길래 여자친구냐고 여쭤봤어요. 네. 그랬는데 갑자기 띵똥님이 이제 패드립 그리고 성 관련 드립을 치면서 욕지거리를 뒤지게 했어요. 그래서 우바님이 화가 나가지고 똑같이 욕을 했는데 이제 123님이랑 가리비님이 뒤늦게 들어오면서 너는 왜 화를 내고 있냐. 하나 이런. TMI 말씀드리자면요. 네네네. 방장님 말씀 끊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띵똥이라는 사람이 전방에 네네. 예, 그 저 사람이 PC방에 접속한 사람 같아요. 근데 저 사람 전방에서 강퇴 당했었거든요. 아까 아니 예, 옆에 엄마 있다. 들어보세요. 옆에 들어보세요. 와. 옆에 가족이 근데 PC방에 접속했는지 모르겠지만 여자 목소리 은근히 들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PC방에서 할 짓거리 없이 토크나는 것 같아 저 사람. 예. 아니 그러니까 우밤님 그렇게 자존감이 높이고 싶었으면 대가리 떡 쪄가지고 병신 새끼 여자친구랑 그냥 쫄병 스낵이나 처먹지 뭔 연병한다고 토크온 들어갖고 사람들한테 시비 너건마라고요? 띵똥님 너건마라 그랬어요? 와 큰일났다 잠깐만 와 씨발 나 진짜 주말에 인류에 있네 근데 그 와중에 진짜 저는 역겨운 게 123님이 그 와중에 잠깐만 이러고 있는데요. 제가 언제 잠깐만이라 했어요. 아니 그 제로콜라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당장님 오해를 좀 네. 풀게 있는데 네네. 예, 우방님이 먼저 엄마예요 아빠예요 하면서 이렇게 뭐라 하셔가지고 제가 언제 근데 그렇게 따지자면 띵동님 제 목소리 가지고 님이 먼저 시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님이 방금 말했잖아요. 엄마예요 네네. 아빠예요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우방님이. 그 전에 띵똥님이 네. 이렇게 먼저 이렇게 좀 패드립을 하셨어요. 내가 우박한테 패드립을 갑자기 했다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까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아니 제가 암만 그렇게 해봐도 기억이 안 나는데 님 방금까지 하는 그 행태를 보세요. 님이 안 그럴 것 같아요. 대가리에 과자 부스러기 그냥 부어버리고 싶네요. 띵똥님. 아니 띵똥님 아무리 사람 생기면 제발 익명성 믿고 나이 쳐먹고 이렇게 그러고. 남들한테 패드립 치고 다니지 마세요 띵똥님. 아 뭐라는 거야 돼지새. 아니 일단은 아, 근데 방장님 띵똥이 방장님의 신의 철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띵똥님 다른 방에서 쪽지를 떨세요 또.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거 뭐예요? 저 지금 스샷 찍을게요. 쪽지라고 쪽지 이렇게 왔거든요. 방장님. 아 씨발놈이 뭐야 이거 또. 방장님 이거는 확실하게 해서 봐야 되는 그거 이간질이에요. 외부적으로 그런 쪽지 보는 거 왜 굳이 그런 걸 읽어주세요. 아니 방장님. 그렇죠. 정상인 사람이 없나요? 아니 방장님. 네네 말씀하세요. 강퇴 안 하시네 근데 방장님. 자기 잘못 인정도 안 하고 있는데 강퇴 좀 시켜요. 잠깐만 최후의 말씀 뭐 하실 거 있으세요? 뭐라고요? 마지막 말씀 뭐 하실 거 있으세요? 누군 말하고 하겠지 비용실. 조신아 까잡수세요. 나가기 전에 강퇴 좀 하세요. 조신아 까잡수래잖아요 방장님. 제발 강퇴하세요. 뭐라고요 띵똥님? 아니 조신아 까잡수라 그래. 방장이 병신이네. 방장님 아 그니까 그거랑 진짜. 아니 강퇴 타이밍 아니 눈치 있으면 빨리빨리 강퇴를 해야지 뭐 하세요. 강퇴 타이밍 잡고 있었고요. 잠시 닥쳐보세요. 방장이 그 스나이퍼를 들고 있으면은 제대로 저길 해야지 저격을. 이응님? 아니 방장이 라이어 게임도 아니고 최후의 변론은 왜 들어요? 그러니까 비용신 지가이면은 바로 강퇴 갈 길 가면서 그건 맞겠네. 일단은 띵동 하나 처리했으니까 일단 위에 1, 2, 3이랑 가리비라는 악당들 한번 물리시고 가리비님 전에 1, 2, 3님이랑 먼저 대화를 제가 왜 악당인지 설명 좀 그러니까 해주세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제가 띵동한테 시비가 걸려서 띵동한테 욕을 하고 있는 상황에 1, 네. 2, 3님이 갑자기 동조했어요? 중재한다고 시비 갑자기 얘기하고 저를 욕하셨잖아요. 맞죠? 1, 2, 3님 네 왜 그러세요? 아 코트님 정확한 상황도 아, 모르시고 지금 너무 예. 선동질이 심하긴 해요 지금. 제가 선동질이 심한 게 아니라 방장님이 이런 거 자체가 유익거리로 여기시잖아요. 음흉하세요 방장님. 그거랑 뭔 상관이에요? 아, 제가 유익거리로 여기는 거랑 뭔 상관이죠 이게? 아니 방장님이 남들의 어떤 시시비비를 가릴 때 정확하게 솔로몬 같은 역할이 아니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아 님이 잘못했네요 미지랄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 전 처음부터 똑같은 의견이었는데요 이거는? 그럼 빨리 강퇴를 해주셔야죠. 다 하셨죠. 아니 트리거를 늦게 갈기셔가지고 우방님 얼마나 열받는데. 아 띵똥님의 말하는 이건 알겠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1, 2, 3님 이미 네. 돌아가지고 하신 말이 뭐예요? 아 존나 아, 왜 싸우세요? 목소리 왜 저래? 이랬잖아요. 제가 님도. 목소리 왜 저래라고 언제 했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님도 목소리 가지고 아... 판단하셨고요. 근데 갑자기 말이 아니 우밤님 목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은 목소리가 아닌데 왜 저런데 그런데...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이렇게 한 명 다구리 치지? 아니 그러니까 1, 2, 3님 중재를 할 거면은 누구의 편도 들지 말아야지 왜 저한테만 시비를 거시는 거예요? 네, 일단 목소리로 뭐를 한 적 없고요. 님이 아... 일단 그 띵똥님한테 패드립하고 성드립 치셨잖아요. 우방님 사실이에요? 했으니까 띵동님이 했기 때문에 저는 미러링 한 겁니다. 그리고 방장님이 무슨 여자친구 인증을 하나 하느니 그 왜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성드립은 친 적은 없어요. 우방님 성드립 하셨잖아요. 우방님 네네 저 굉장히 우방님이 좀 약간 그리고 우방님 지켜드리고 싶었는데 패드립 치고 성드립 쳤어요? 그러니까 패드립이라고 보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옆에 있는 게 엄마냐 아빠냐 이거 얘기한 거고요. 저는 성드립은 친 적은 없고요. 아니 이 시간에 어떤 젊은 친구가 옆에 엄마 아빠를 두고 토크온을 해요? 아니 누군지 얘기를 안 해주니까 저는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처음에. 아니 뭔가 우방님 목소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톤이나 말씀하시는 스피드 자체가 약간 패드립 잘 칠 것 같긴 하네요. 아니요 저는 아, 이제 화가 나서 얘기를 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공격 제가 처음부터 마치 우방님의 목소리는 저 목소리로 바로 응 너가 엄마 이거 할 것 같아 약간 뭔가. 우방님 그건 아니고 우방님 제가 그건 아니고요. 코트님. 조금만 더 남성성을 좀 가미해서 얘기해 주세요. 되게 얌생이 같아요. 남성성 감이. 예. 일리섬님. 어 일리섬님. 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코트님. 아니 근데 우맘님 어쨌건 싸우는 주체가 나갔으니까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그만하시죠. 아니 근데 그럼요. 싸우는 주체가 나갔다곤 하지만 그 제가 3대 1로 다 그 옆에 있는 괴뢰잔당 같은 경우는. 아, 근데 이, 아 잠시만요. 근데 괴뢰잔당으로 취급을 하시면 안 되죠, 코트님. 아니, 객관적으로 말씀 한번 드리겠어요. 3대 1이 맞긴 했어요. 3대 아, 1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네. 3대 1대 1 아니죠. 1대 1 3님 그리고 가리비 님 제가 사실은 제 경험담 말씀드리자면 제가 며칠 전에 아주 기가 막힌 일을 토크온에 당해가지고 진짜 너무 열받아갖고 그날은 정말 정신 멘탈 솔직히 나 진짜 멘탈 센 편이거든요 저도. 예 알겠습니다. 왜? 아 방장님
아니, 아 씨발 이 이리 새끼들 봐. 아니 이건 웃겼어요. 뭐가 웃겨요?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방장님의 관관리가 잘못되긴 했죠. 아니 그러니까 말 끊는 건 방장은 그냥 가지고 노네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 TMI였습니다. 네. 아니 아까 얘기할 때 1, 2, 3이랑 가리비랑 걔랑 나랑 3대1로 또들어맞고 있을 때 방장님이 제재도 안 시켜주셨어. 아니 우방님이 근데 이기고 있었어요. 방장이 빌런이야 불구하고.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기고 방장이 제대로 있는데, 판단할 저는... 줄 아는 사람이고 정상인이었으면 제가 제대로 판단할 줄 아는 진짜 강퇴하고 진짜 그거 상황을 잡았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방의 어떤 그 진행을 장작 삼아서 우밤님이 당하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근데 아니 그러면 방장이, 방장이 병신이면 병신일수록 우밤님이 계열받을 그러면 듯? 말씀 드려볼게요. 제가 방장이 제가 오는 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니까 제꺼 오는 대로 강태, 하는 거 아니에요? 병신아 그러면 병신 내가 새끼야. 원하는 대로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나 네 소리 꺼. 코트님 코트님 새끼야. 예. 아 이제 진짜 방장한테 놀아나면 안 돼 여러분들. 이게 방장이 코트님. 제일 쓰레기인 경우가 한 명 갔다가 놀리는 거 가지고 자기 중재인 척 하면서 중간인 척 하면서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자꾸 사람 그러니까, 갈구는 거야. 우감이 이제 개빡치잖아요. 아니 방장님 그게 코코온 하는 새끼들이 특징이에요. 말 뒤지게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죠. 제로콜라 소리 끌게요. 비용신아 소리 끄면 그만이야. 제가 그래서 말했잖아요 방장님 아까 1,3한테 듣기 싫으면 나가라 마이크 끄는 기능도 있고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라고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근데요 우밤님 우밤님이 잘못하신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예예. 동네에 쓰레기가 쌓였다 그래서 이 동네를 떠나라고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쓰레기를 아, 치우는 게 싶겠네요. 맞나요? 또 내리네 개이새끼. 그쵸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살면 원하는 거라서 이렇게 싸워 올라왔는데 아니죠 이건 아니죠 올라왔었는데 방장이 또 내렸어요 저를 씨발 지 소리 껐다고 추접하고 졸려라고 옹졸한 새끼 여기 뭐 도대기장도 아니고 한 명씩 말씀하세요 코카콜라 소리 끌게요 방장님 맞든 맞든 저도 안가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1대1로 얘기할 때도 아니 우밤님 네네 근데 안 꺾이는 나무를 굳이 계속 후들어 패는 이유가 뭐예요? 방장님 같은 경우는 개새끼예요 우밤님 네네 또 나 내리네 나 또 내리네 네 코트님도 좀 들어주세요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방장 소리 킬게요 방장 또 아까처럼 막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리기면 바로 전 소리 끄겠습니다 아, 말씀하세요 방금 말 못 들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님이 내로 남불이라는 이유가 님이 말을 끊을 때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너 저한테 하신 말씀 막,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님이요 님 네네 아, 예, 예, 강퇴 안 하냐 막 이 새끼야 이러면서 욕하시잖아요 그게 아니죠 방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서 방장의 성향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코트님이 근데 말을 굉장히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하면서 우밤님 더 열받게 하려고 여러 명이서 말을 진짜 빈정거리고. 너무 많이 끊어요 그래서 마이크 내리면 왜 내리냐고 또 그러잖아요 방장님이 그러면은 저는 방장님의 얘기를 들을 자신이 있어요 근데 아까 저를 누군가가 그 쪽팔리게 이렇게 좀 그 한 명이 또 이렇게 빈정거렸어요 근데 아, 그거 그건... 듣고 아까 어떻게 웃었어요? 무슨 조커 영화 마냥 아소플랭 마냥 알겠어요. 알겠어. 이시라면서 조리돌림 존나 돌렸잖아. 아, 그러면 이 씨발로마. 광철은 이겼는데 광철은 꺼져버려 그러면. 나이수. 이게 진정한 방관리지. 방장님 그래도 살아계시네. 곽철용이가 아까 내 말 끊으면서 족같이 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방장이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저는 1, 2, 3하고 가리비한테 욕을 하지 않았는데 저는 11에 걸렸기 우밤님. 때문에 저렇게 두 명의 목도 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밤님. 두 명의 11에 굳이 우밤님. 네. 그만하세요. 그거는 그러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방 인원이 적어질까봐 강퇴 안 했고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 우밤님은 너무 굴러드론들이 박힌 돌 너무 뺄라 그러네. 잠시만요. 그럼 클님? 쓰레기 한 명 강퇴시켰으면 됐지. 뭐 어디까지 바래요 우밤님. 근데 그 쓰레기들... 예? 어쨌든 그럼 1, 2, 3님 가리비님. 네. 그럼 끝까지 그러면 인정 못 하시겠는 진짜 거죠? 진짜 코트님이 못 봐서 그래요. 제가 어떤 학대를 당했는지 이 방에서 학대 당하셨어요? 네. 근데 진짜 어떤 학대를 당했는지 봤었어야 됐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제가 얘기 좀 듣겠습니다. 아 근데 이런 거 좋아요. 이렇게 뭔가 좀 본질적으로 누군가 시비를 걸었고 그건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는 토크온이 아주 굉장히 건강해지는 순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바오님의 말을 지어내시거나 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띵똥님이랑 싸울 때 123님이랑 가리비님이 이게 토크온 학폭이에요 맞아요? 학폭이 연애 아 전 네. 123님 네 제가 전후 과정을 전부 다 모르지만 네네. 우밤님이 저렇게까지 진짜 감정이 호소해서 얘기한다라는 거는 123님이나 가리비님이 진짜 믿게 행동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아 근데 저는 정말 인신공격은 안 했고요 그냥 누가 그냥 모습에... 이렇게 막 싸울 때 막 좀 심하게 얘기할 때 그거 듣고 웃었죠.
아니요? 아니요? 웃진 아이고. 않았고요. 같은 편을 드셨어요. 같은 편을. 아 같은 편도 아니고요. 그냥 같은 편이 맞죠. 왜 근데 띵동님이 저 때릴 때 뒤에 뒤통수가 약자의 같아요. 편을 쓴 거죠. 약자의 편에 쓰여 있는 거죠. 띵동님이 너무 뚜드러 맞고 계시길래 편 들었다를 너무 순화시켜서 착하게 말하는데? 아니 근데, 뚜드러 맞고 있던 거 사실이잖아요 띵동님. 아니 근데 뚜드러 맞고 있다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데 계속 그건 제가 안 했고요 선생님. 미친을 하고 있었잖아요 띵동이가. 근데 이게 맞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잠깐 우밤님. 네. 그만하세요. 아 일단 진정 좀 하세요. 저 사람들도 막 그렇게 아 나 그냥 웃음제밖에 나 그냥 옆에서 그냥 뭐 그냥 웃음제밖에 없는데 너무 그렇게 하시니까. 이러니까 문동원이 자기가 아니 드러냈지. 와 피해자 코스프레 진짜 아니 너무 방진행에 너무 방해되는 우밤님이 너무 감정에 너무 이렇게 우수하니까. 말하면서 이러면서 또 우밤님을 욕하는 분위기 형성하지 말아주시고 그러면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예예 그만하세요. 좀 풀어내세요. 그래도 방장님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우밤님 얘기 들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는 없어요. 100%를 내가 한번 상대방이 양보했으면 네, 상대방도 네, 네. 나에게 양보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니까 아까 그 새끼 강퇴 당했으면 된 거잖아요. 아.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면 됐나요? 좀 기분 풀라고 이 개새끼야. 가리비님 중에서 우봐봐 우봐봐. 아 저 기분 좋아요. 기분 풀라고 이 새끼야. 아 기분 풀었어요. 그래 가리비, 그러면 됐지. 가리비 죽었거든요. 그러면 된 거지. 어 근데 방금 찐따 새끼가 분위기 다 망치는 뭐예요? 누구요? 방금 누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찐따 새끼라 그랬다고? 아 코카콜라 내가 소리 꺼놨네. 코카콜라님 제가 소리 킬게요. 아 네네. 예 미안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 다시 끌래요. 아 근데 아, 왜냐면은 아까 그 이 방에서 짜치는 새끼 한 명 또 있어. 제로콜라 저 새끼랑 코카콜라랑 닉네임 콜라 두 명. 그래서 잠깐 놀래. 아, 뭐 형제도 아니고. 아 콜라면 정하면 안 돼요? 잠시만 제로콜라님. 네네. 님이 막 시끄럽게 추임새 계속 넣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제가 지르지 말라고 분명 말씀드렸죠. 네. 근데 왜 자꾸 아, 그러셨어요? 저 병신이랑 제가 닉네임 교체해서 방송을 바꿀게요. 희소자님 이대로 가다 방송 망하실 수도 있어요. 희소자님. 네. 희소자님의 인생이 벌써 망하셨잖아요. 갑자기 희소자님이 흥망성쇠를 얘기할 수 있는 인간이에요? 희소자님은 본인을 뭐로 지칭할 수 있어요? 희소자님 무슨 일 하세요? 망망망망이죠. 그럼 이제 아, 희소자님 물어볼게요. 희소자님 무슨 일 하세요? 저 건설자재 품질 시험이요. 건설자재 품질 시험이요? 저분 제가 아까 낮에 만났는데 저분 녹았네요. 녹아다 간지나게 말했네요. 네. 아니 근데 희소자님 근데 일단 녹아다가 근데 저는 아니 저는 저런 블루 컬러 저는 희소자님 같은 블루 컬러 노동자들 존중해요. 근데 희소자님이 저를 먼저 깠죠? 네네. 노가다나 하러 가 이 개새끼. 저번에는 노가다인데 씨발 저 똥싸지려고 개새끼야. 아 저 사이다님 마이크가 너무 겹칩니다. 아니 근데 희소자님이 방송을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닉네임 노래하는 코트로 들어와서 왜 갑자기 쪽팔린 듯이 희소자도 다시 바꾸세요 닉네임. 맞아 아 그 새끼 병신 안 놓기니까. 병신 새끼네. 아 근데 그거 물어봅시다. 네 희소자님 그럼 닉네임 왜 노래하는 코트였어요? 아 저 아까 돌아다니다 그냥 노래하는 코트로 돌아다녔는데요. 아 어떻게든 사칭 구체적으로 좀 사세요. 근데 희소자님 오늘 방 열어 나갔는데요? 예? 강퇴하시죠. 네, 희소자님 차버리죠. 강퇴 풀고 들어. 희소자님. 네, 희소자님 아까 오전에 제가 진짜 봤는데니 그때는 아침부터 토크했다고요? 네, 저분 아까 패들 치고 사이다님인데. 네네. 님도 정상 아닌 것 같은데. 님도 아침. 아니 휴일인데 왜요? 휴일인데 왜요? 아니 휴일인데 왜요가 아니라. 네네. 휴일에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 완전 그 전두엽 쩔어져 갖고. 아니 아니요. 오전에 잠깐 할 수도 있죠. 오전에 잠깐 했다가 지금 잠깐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요? 호트님 그 조겐토너 다시 해주세요. 아, 네 방장님 희소잔 좀 2층에서 네, 아닌 것 같긴 해요. 예, 죽여주세요 저런 더럽고 음흉한 새끼들. 한 마디만 했는데 진짜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이 방은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야. 존나 논리적으로 흘러가네. 그렇죠. 이런 방이 사실 굉장히 합리적이죠. 안 관리 잘하노. 안녕하세요. 근데 이런 거는 왜 올리는 거예요? 선녀가 나 묶음님. 네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 너무 족같은데요? 그래요? 라고 했을 때 이 방의 방장은 와. 막아줄 거야. 코트님 존나 일방적인 시비 뭡니까? 아니 근데 죄송한데 그 선녀가님. 네. 네. 뭐 할 말이 없긴 하네요. 선녀가님은 무슨 일 하세요? 아 저는 직장인입니다. 직장이가 무슨 직업이시냐고요? 아 네. 그러니까 좀 선녀가님한테 말 다들 안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얻어낼 게 없어요. 뭔지 아시죠? 아 저런 분이 또 왕따 시키죠. 아이씨. 왜 태어났지? 할,
너 기침은 너 기침할 때마다 그냥 목소리 톤에서부터 뭔가 좀 음흉한 기운이 풍기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은 올려봤자 아무런 소득을 볼 수 없어요. 코트님 왕따 주도하시는 거예요? 1, 2, 3님 잠깐만요. 뭐야? 왕따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저는 솔직히 제가 무슨 뭐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완전 정말 평화주의자는 아니에요. 네. 그러나 모두가 어느 정도는 좀 이제 다반수가 아 약간 저 사람 좀 방 진행에 짜친다 막 들어와가지고 너무 좀 이렇게 좀 인상 찌푸려진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바이러스가 출처가 백신 다가야죠. 근데 무슨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목소리만 들었는데 목소리 음흉하다는 이유로 1, 2, 3님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시는 것 같아요. 1, 2, 3님이 다음 타겟이라서 그러신 거 아니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러네요. 우밤님. 네. 우밤님이 모범 시민이었네요. 아니 제가 저분을 공격한 게 아니고 지금 보호해드리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모범 시티 배트맨이에요. 저는 제보 들어왔거든요. 지랄하지 마세요. 제가 배트맨이에요. 아 유치. 이거 배트맨이겠죠. 희소잔이 방 팠던 걸 왜 이 방에 와서 말 전달하세요? 아니 그렇게 누가 보낸 걸 좀 말했다고 그러니까 하네요. 그 외부 전달하는 사람도 책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쪽지 온 거를 자꾸 그런 거를 자꾸 방장님이 자꾸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기분이 안 좋아요. 방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아 진짜 이 방은 정말 모범적으로 흘러가는 방 같아요. 그러면 일리삼님께서 하신 말씀은 코트님이 지금 저기 살짝 일친이다, 살짝 왕따 주도자다 이런 느낌이신 거죠? 네, 저는 사실 같아요 그게. 자 그럼 2차 공판 열겠습니다. 저는 아까 그 강퇴당했나요 그 사람? 나갔죠 자기 발로. 지 발로 뭐, 나갔잖아요. 예. 어떤 그럼 끝난 거 아닌가요? 아, 자기 발로 나갔다는 거는 스스로 인정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어찌됐건 이 방에서 내가 솔직히 코트한테 뭔가 모욕적인 언사를 당해서 억울함이 있었다면 본인이 호소했겠죠. 하지만 1, 2, 3님이 옆에서 더 발끈해갖고 개지랄병 떨었잖아요. 아니 근데 본인이 이제 나가기에 대한 영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럼 1, 2, 3님 저랑 맞짱 뜨실래요? 진짜 네? 아, 실제로 보고 협의 한번 뜨실래요? 아니 나 1, 2, 3님 진짜 죽여 패고 싶은데. 아니 코트님 저 40kg인데 빼실래요 40kg까지? 아니 뭐 중간에서 만나든가. 또 뭔 소리야. 아나 저 잠시만 방장님. 아니 체급을 맞춰달라고. 아 방장님. 저 새끼 네네. 팰게요. 아니 근데 여기가 공식적인 사은품도 아니고 체급을 어떻게 맞춰드려요. 우바바 닥쳐. 방장님. 네네. 저 1, 2, 3이랑 맞짱 뜰게요. 아 진짜 현실 맞짱이야? 맞짱을 떠요. 맞짱 뜰래? 근데 그 코트님 왜 이렇게 말마다 토달아. 아니 코트님 인간적으로 너무하는 거 아니? 님 깔고 뭉개면 뼈 으깨져요 저 사람. 아니 일단 싸우지는 마시고. 아니 뭐야 이 미친. 봤죠? 저런 걸 싫어하는 거야. 저런 걸 쳐낸 거야 1, 2, 3님. 그죠 저희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평화주의자 아니 토크원이 솔직하게 말해서 뭐 약자를 대변하는 곳은 아니에요. 근데 약자도 약자 나름인데 저는 눈치가 있어야 된다고 네네.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약자를 살아남게 도와주는 것보다 적자, 그렇죠. 생존이, 적자 생존이 더 가깝죠.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 이게 들어와가 난 솔직히 찐따가 세상을 망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맞죠 맞죠. 저는 찐따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눈치도 파악하고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학습효과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방 저방에서 병신 취급당했으면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닉네임 무슨 뜻이죠? 아, 그냥, 갇혀 입었다는 뜻. 뜻 없대요, 뜻 없대요. 닉네임 무슨 뜻이죠라고 물어보신 분이 네네. 좀 사이다님이었나요? 네네. 나가시면 안 돼요? 왜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그런 영양가도 없고 아무도 궁금하지 않은. 아, 궁금할 수 있죠. 면접을 본다든가. 아니 토콘에서가 의미가 있나요? 여자 목소리가 들리면서 게이지가 살짝 올라가면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 방송 완전 불알탕이잖아요. 그건 님이 이제 여미새라서 그런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네임에 대한 뜻을 물어본 거죠. 여미새라고요? 여미새라서 그런 거다. 본인 네, 방금 여자의 어떤 여미새가 무슨 뜻이에요, 님들아? 여자의 미친 새끼야. 야 이 씨발 새끼야. 나한테 새끼라 욕했냐 이 씨발로. 아 죄송합니다. 와 이거 여미대로 맞죠? 안 뜰래? 여미대로 바꿀게요. 네, 네 사실 여미대로 바꿔주세요. 사실 네, 코콘에서 여자는 값어치가 높은 건 사실이 여미대가 사이버린님 같은 비응신들이 이렇게 빨아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사이다님 말에 약간 네네. 그게 날이 서 있는데요. 화살을 왜 다른 사람한테? 역시 날 좀 무대 무디게 만들겠습니다. 예. 아까처럼 그냥 코카콜라로 닉네임 바꾸시고 그냥 가나마나. 자그래 닥치세요. 병신아 이 방에서 왕따 당하면 개 병신 새끼야. 왜 갑자기 닉네임 바꾸고 위로 올라오세요 수면? 수면이 형 하시는 게 뭐야? 이 방에서 왕따 당하다가 살려주니까 그냥 또 기세 등등해져. 사이다님이 살려준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이 방에 계신 이 방 아니야 아니야 이 방에 계신. 근데 나는 되게 웃겨요. 우리가 뭐 실제로 솔직히 물리적으로 서로 부딪힐 수도가 없는 그런 환경인데 무슨 뒤지게 처맞고 무슨 뭐 이 방에서 죽임 당하고 지랄병들하고 아니 호수님은 맞짱 뜨자 오해하셨어요 저한테. 너는 진짜 죽여버릴 거니까 내가 씨발로 마도 말 말하지 마라. 얼굴이 좀 있네요. 이거 넌 내가 진짜 죽일 수 있으니까. 호수님 사실 방금 저 말은 맞는 말이긴 한데 호수님 자꾸 모순 되세요 스스로. 모순이지 해요. 모순대요? 모순대가 뭐예요? 뭐로 뭐 이건 대절인데 24일어 전두에 그냥 녹아버리셨네. 예. 순대 먹고 싶네요. 미친놈들 상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가 미친놈이 돼버렸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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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예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예. 아 근데 여자가 없으니까 확실히 대화가 좀 짜치네요. 그쵸. 방장님 방을 한번 열어보죠. 방을 열지 말고 방장님 이거는 명을 쳐내죠. 아 쳐내는 걸 그러면은 일단 잠깐 꺼져보시고 와 아 존나 아저씨 같은 닉네임 들어오네. 회 소주가 뭐야? 회 소주 족같다고 닉네임 들어가. 족같다고요? 이분은 목소리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예 아, 진짜로 닉도 꺼지고 회 소주가 뭐야. 와 닉네임 보고 강태 바로 떨어져. 여자를 한번 초대를 해볼까요? 초대해도 되죠. 어 만약 여자가 안 들어오면 이미 나가지. 근데 네, 그게 맞아요. 만약 여자 초대를 했는데 유일한 인맥인 토콘 여자 인맥인데 세 명 초대했거든요. 들어오면 지 토콘 여자 인맥이 있다고. 자랑거리가 아닌데. 근데 방장님. 네네. 근데 저는 진짜 방장님이 방관리를 못한다고 생각해요. 노래하는 콧물님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콧물님. 네? 아니, 와버렸다. 아니 초대받아서 왔는데. 아이 씨발 쌀보리 방장님.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아 저 쌀보리 새끼들 나 아니라니까. 나. 아 보통 씨. 야 닉네임만 봤을 때. 초대받아서 왔는데. 보통 씨. 예. 아 저분 노래하는 코트님이요? 아 아니 근데 방장님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아니 근데 왜 내 닉네임 따라해요? 아 진짜 사랑해요. 아 예? 내 닉네임 왜 따라하세요? 여자는 콧물. 아 누구 신고 봤어요? 계속 받은 성민님 그 손님. 아 진짜 별로다. 계상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왔다. 계상 마늘 성민? 계상이 혹시 윤계상 씨 말하는 거예요? 네. 윤계상 이방... 씨가 들으면 되게 소름 돋고 더러울 것 같은데요? 네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할 수 없죠. 띠꼬인데? 아니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 유부남이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걸 왜 뒤에다 마누를 왜 붙여요 마누를? 아 팬심인 걸 마늘돼지 같은 씨발려나. 이상 마누님 부모님한테 하는 말버릇 하지 마세요. 네 알아서 할게요. 예. 영신이 알아서 잘 못했으니까 여기서 얘기 듣는 거지. 계상 마누를 뭘 알아서 한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은 자꾸 알아서. 아니 근데 알아서. 아니 근데 쌀보리님. 아 죄송합니다. 아니 왜 갑자기 씨발 폭탄을 들고 이 방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대체? 아니 근데 솔직히 우밤님 네? 님 여자 여기다 초대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도 안 되면서 누구를 초대하고 말고 뭔 괴지랄병 떠세요? 초대할 수 있죠. 그럼 초대하겠습니다. 저 우밤님이 그러면 우밤님 한번 볼게요. 우밤님 주변에 어떤 여자 있는지. 망하지니? 그러면 씨발 뭐? 왜? 망하지니? 잠깐만요 강퇴하기 전에 경상도 망하지니. 사투리 그렇게 쓰면서 막 욕짓거리 하면은 막 좀 본인이 세 보이세요? 누구세요? 시발로마 경상도 사는데 무슨 뭐 경상도 사투리야. 시발로미라니 시발로마 맞짱 뜰래? 네, 코트님이랑 경상도랑 싸움이 붙었거든요. 아 그래서? 존나 열받는다니까. 아니 진짜 때리바라 나는 있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강태인데 때리바라 나왔다. 강태 좋습니다. 예. 우리 코트님 싸움 잘한다잉 깍치지 마라잉. 아, 보통 그게... 아가리 닥치세요. 야 키키님 안녕하세요. 키킨 아 잠깐만요. 그러면은 저기 우밤님 초대하신다니까. 잠깐만 초대하실 거 아니까. 제가 초대했는데 강별님이라는 분을 초대를 했는데 안 들어. 딱 자리 하나 남겨둘게요. 초대 받으시면 돼요. 예, 우밤님 인맥 한번 볼게요. 와, 근데 방 제목 좀 봐. 왜 그런 삶을 사세요? 이건 지금 보통님한테 가장 어울리는 말이잖아요. 방 제목이 아주 족같네요. 네네. 보통 씨. 예. 난 당신 아주 역겨워. 아 엔터 눌러갖고 기니 들어와서 코트랑 마주쳤네. 누가 초대했는데?
초대 안 들어. 쌀보리가요. 지금 우방을 시작하면. 그렇죠, 쌀보리지 맞죠. 아니 근데 노래하는 콧물을 왜 쓰는 거야? 아 진짜 저 역겨워요. 오랜만에 보니까 뭔가 좀 약간. 어제 TV 네가 역겨우면 뭘 할 수 있는데? 이거 할 수 있는데. 야래 야래. 또 해맑고 해맑구나. 뭐라고 한 거예요 방금? 되게 귀여우시다. 미친놈이네 저거. 오늘도 봄에 들어요 이러다가. 호동 씨. 초대 받았나 본데? 호동 씨 다음에 롤이나 한판 합시다. 현대 왔다 현대 왔다. 잠깐만 말씀하기 전에 잠깐만요. 말씀하기 전에 우밤님이 초대한 분이 맞나요? 아, 잘 모르겠어요. 현대님? 닉네임이 현대가 뭐야 씨바. 여자 닉네임이 어떻게 현대야. 흉기 아니야 흉기? 남자입니다. 우밤님. 그러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자가 없어요. 비용님. 죄송합니다. 나한테 뭐라 했던 거 사과해주세요. 저한테 사과해주세요. 미리 죄송합니다. 생물학 여성 사과하기 싫고요. 생물학 여성 여기 있습니다. 우물님. 생물학적으로도 님은 여성이 아니에요. 저요. 생물학적으로도 아니라고? 더러워. 제가 방금 확인해봤는데 여자 맞습니다. 아니 근데 방장님. 방금 네, 확인해봤다고? 트래블링 같은 경우에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나는 보통의 저런 더러운 플러팅이 진짜 역겨워. 저번에도 오, 겨드랑이 자기 이거. 겨드랑이에 내 얼굴 파묻고 싶다고 그지랄하고 이번에도 확인해봤는데 나 여자다 라고 얘기한다는 건 자기가 자기 소중이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코토는 너무 징징된다니까. 뭐야? 벤젤리님 안녕하세요. 벤젤리님 네. 반갑습니다. 아, 혹시 네, 초대할 수 있는 여성분 있나요? 아, 제가 토크쇼 안 해서요. 꺼지세요. 어, 차복강퇴 시켰다. 어, 뺀질이. 강장님, 도계자 강퇴죠. 어, 뺀질이 강퇴 시키라던데. 도계자님, 안녕하세요. 강퇴해요, 그냥. 뭐, 강퇴하라는데 이유가 있겠죠. 예. 네. 이게 말도 안 할 거면 토크는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이 남자가 역차별 당하는 거 아닌가요? 123님. 어, 123님 네. 뭐, 지금. 근데 123님은 뭔가 약자를 이렇게 대변하려고 하면서 본인이 어떤 그런 네. 모습에 스스로 취한 것 같은 약간 캣맘, 캣맘년 같아요. 약간 착한 아이. 존나 더러워요, 123님. 아니, 이 남자가 님 같은 분들이 제일 음흉한 새끼들이거든요. 왜죠? 123님 너무 나 돈 싫어해. 어, 난 진짜 돈 싫어해 하면서 뒤에서 돈 밝히는 새끼. 저 돈은 좋아해요. 아, 어, 나 여자 싫어. 여자 싫어 해 놓고 여자 밝히는 새끼. 저 여자도 바로 좋아해요, 님이에요. 근데 예? 남자가 역차별 되진 않아요, 니마. 아니, 뭔 역차별이야. 아니, 남자의 이유로 지금 강퇴 당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강퇴해야죠. 당연히 강퇴해야죠. 우리가 여자 방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이 방에 기여도가 있고 토크력이 되는 사람들만 놔두고 여자들을 좀 배치해가지고 재밌게 놀자는 거죠. 아니, 뭐 지금 뭐 기생 지금 구하는 거예요? 아니, 123님 그냥 이 방에서 그냥 님 지금 샌드백이에요, 님. 왜 살려둔지 모르겠어요? 님도 그냥 빌런이어서 살려둔 거예요. 근데 우밤님 123님이 너무 역설과 기질이 있긴 해요, 지금. 근데 우밤 님. 네. 뭔 방에서 샌드백이니 뭐니 하면서 누구를 패고 하면서 약간 그런 식으로 병신같은 비유를 들어요. 왜 갑자기 들어와서 정의론 좀 그냥 우리는 옆에 석서가지고 그냥 우리는 맞아. 여기 인터넷 상에서 인터넷 방에서 그냥 얘기할 뿐이에요. 뭘 때리고 뭘 하고 뭐라고 아유 지랄. 그래도 저희는 실제로 맞짱 뜨자고 안 했잖아요. 그건 맞긴 해요 근데요. 어, 그 이런 식으로 뭔 샌드백 드립이야. 자윤님은 강태주. 자윤님 저 새끼 억울하고 맞습니다. 아 그런가요? 진짜 억울하고. 잠시만요. 자윤님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히려 좋다. 남자 다 강퇴하니까. 그럼 123님은 초대할 수 있는 여성분 있어요, 123님? 그렇게라도 본인의 이제 살짝 값어치를 증명해낼 수 있다면. 제가 여자를 못 초대한다고 해서 제 값어치가 떨어지진 않는다. 아 꺼져 그냥 123아. 아니 왜? 눈치 없는 새끼야. 예. 아 역설. 호트님은 왜 여자한테 이렇게 집착하세요? 여자한테 집착을 했다고요? 예, 여성한테 많은 집착. 아, 여성 편력이 이렇게 예. 많은 이유가 뭐냐고? 예. 여성한테 집중했으면 콧물이... 여자 싫어하는 남자 있나요? 그건 아닌데 좀 보통 씨는 남자 싫어해요? 예? 보통 씨는 남자 싫어해요? 만날 의향이 없지. 남자 사랑하죠? 예. 근데 왜 남자한테 사랑을 못 받아서 여기서 비용신처럼 이러고 있어요? 보통 씨는 남자랑 남자랑 야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네. 마음아 죽지 마. 보통 씨. 예. 불쌍해요. 참나 무서운 거를. 아 마음이. 이 와중에도 1, 2, 3님은 혼자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 또 여자 네. 건드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철님 안녕하세요. 네, 신 해철님. 네 안녕하세요.
혹시 초대할 수 있는 여성분 있으실까요? 없어요. 꺼지세요, 그러면. 나가실까요? 니는 있어요? 나한테 싫어. 니는 있어요? 니는 있어요? 저희는 이미 저희는 다 있었어요. 초대했다가 나간 네. 거예요. 나는 여자를 초대할 수 없지만. 친구가 없잖아요. 아, 꺼져, 해철아. 니는 원래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메론? 느낌 좋아. 갑다기 같은 새끼들이 자꾸 들어오고. 얘는 여성이랑. 메모 한번 해볼게요. 아,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메모님. 고뚜와 브라자. 안녕하세요. 메론 역시 여자 초대할 수 있어요? 없죠. 보통에 대한 어떤 그런 신랄한 비판적인 댓글을 네, 내가 최근에 인상 깊은 걸 봤는데. 아, 또 시작됐다. 좆됐다. 자기가 스스로 아니요, 전기도 아니요. 아닌데 뭔가 전기처럼 되려고 하는. 정치 먹어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있다고 해가지고 능력도 없고 그냥 목소리 원툴. 근데 자기가 아니면, 뭐 방송에 대단한 어떤 영향가 아니면, 있고 병신새끼 영향력이 사실, 있는 것처럼 근데 사실 병신새끼야. 아 알았다. 안 들려 이 병신새끼야. 보통이 아킬레스건 전기였네. 안 들려 이 병신새끼야. 스스로 여자 전기가 되고 싶었지만 대갈박이 멍청이었어. 미친년이네. 그거 아니야. 예, 그거 아니야. 정국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지마. 와 근데 진짜 기가 너무 올라갔다. 방에 암컷이 없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자기가 뭐 전기처럼 될 줄 알아봐. 알겠어요. 기 죽은 모드로 할게요. 기 죽을게요. 123님 뭐 하세요? 그냥 죽어버려? 123님. 네. 123님 뭐예요? 그래서 123님 지금 뭐 어떤 생각이 기 죽어있어요. 기 죽어있어요. 죽어 아, 제가 약한 자들 편을 서줄라 하는데 네네. 아니 끝까지 쓰세요. 그냥 이왕 쓴 거. 쓰고 싶은데 아 근데 콧물님 때문에 제 신념이 자꾸 바뀌려고. 아니 근데 이거. 그게 아니라 아, 맞다 맞다 이리저리 하시면 안 돼요. 123님 그 일리사 약한 자 옆에 펴주는 건 강자인데 님도 약자인데 약자 옆에서 저는 일리사님이 약간 해화역 그 시위할 때 네. 손날좌 네. 같아요. 지금 정해 지금 정의로운 예, 사회 그렇게 얘기하면 일리사님이 약자 여자를 허무한 자일 수 있겠죠. 남 사람들이 가해자인 거. 아니죠. 똥과 똥이 뭉친다고 다른 게 되지 않는 것처럼 큰 똥이 되잖아요. 질문 줘봤는데 큰 똥이 좋은 건가요? 먹어봐도 돼요? 네, 잠깐만요. 내 여자가 약자. 아니 부처 이게 왜 이러냐. 정신 나갔나 이 새끼. 왜 이래. 약 먹을 때 됐어. 여자는 약자가 맞아요 근데. 사회적 약자죠 이리가. 아니 생물학적으로도 좀 약자 아님? 솔직히 남자한테 아니 여자 축구부 같은 경우도 중학생 축구부들한테 개발리도 여자 그 저기 국대도 아니 그건 너무 다 아 중학 그래요? 예, 여자 국대, 여자 축구 국대가 중학교 축구부랑 싸웠는데 아니, 그거는 중학교 축구부들한테 개발려요. 연습 시간에 농구 아니야 그거는? 근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는 뭐가 문제냐면, 뭐가, 아이 씨발려나 닥쳐 이 개새끼야. 부모님도 살이 쪘잖아. 살이 쪘잖아요까지 듣고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같은 이제 그 연봉을 요구한다는 거 남자 축구 선수에 대해서 뭔가 좀 그런 게 난 좀 별론 것 같아. 근데 그거는 객관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남자 축구 선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어느 정도 높이잖아요. 결론은 그냥 인기 스포츠냐 아니냐. 여자 축구는 뭐 씨부레 뭐 높인 게 있어? 근데 그건 좀 아닌 듯. 왜냐면은 여자 축구도 지금 굉장히 이제 좀 과도기로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도 여자 축구도 잘 발전하고 있음. 이건 제가 무식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도 골 때리는 여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 아, 잘 나가죠. 근데 인기가 없는 거죠. 인기가.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여자로서 뭔가 좀 더 이게 남자보다 잘하는 게 또 있고 확실히 아니, 그거는 있고. 그렇죠. 나쁜 말이 아니에요. 코팅 잠깐만요. 1, 2, 3 괴롭히지만님 이 뭐예요? 뭔 말이야? 123님을 되게 편애하시는 분이 들어오셨네요. 남자 여자친구 들어온 것 같은데? 근데 저 새끼 별로 영양가도 없는 새끼인데 저렇게 닉네임 그러니까. 바꾸고 왔다는 거 자체가 존나 할게 없네. 그 123님은 갑자기 돌아가버리네. 누구야 저요? 아니, 잠깐만 이거 뭐지? 코트님 저 보통이 배우 좀 아는데 저 강태 좀 풀어달라고 해주세요 그런데 뭐라고? 최익현이래요. 아 최익현은 꺼지라고 하네요. 아 그 새끼는 제가 볼 때는 최익현은 뭐 최익현이야 개자식은 최익현은 아 그래 토크온에서 좀 약간 인적 안 좋나 보네. 무식해랑 갖다 첫 싸우라고 하세요 그냥. 최익현 바비킴 밥이킴. 쟤는 또 왜 저래? 뭐라는 거야? 아 그냥 생각나서요. 뇌진탕 당하셨나? 그러니까 토크님이 최익현을 모르시니까 말씀을 뇌진탕 당하셨냐면. 그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현피 뜨자고 그 겨울에 그 전무늬 장갑 끼고서 그 역 앞에서 사진 찍는 새끼예요. 전무늬 장갑 끼고서 그 잼민이들 끼는 거 있잖아요. 용준님 네. 안녕하세요. 내가만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말 싸우나 누가 하고 봐. 최익현님 맞죠? 나갔네.
최익현은 닉네임 최익현만 쓸 텐데. 아니 근데 내가 막 사우나 제가 아까 1, 2, 3 괴롭히지 마기예요. 아 뭐야? 아 그래요? 닉네임 똑같네. 아 그럼 보뚱이 말고 이방 여자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건가? 시청자. 근데 코뚱님 저 채팅 봤어요? 무슨 채팅이요? 채팅에 봐봐요. 코뚱님도 여성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이제 나이와 사이 때문에 그러면 코뚱님도 약장가요? 네, 아직도 그 여자가 약하다는 거에 꽂혔네. 아니 근데 보통 씨. 예? 그 여자랑 남자랑 갈라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뭔가 이렇게 좀 물리적으로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랑 맞짱 뜨면 제가 이겨요. 1대1로. 자랑이가 여자. 그건 아니야. 혹시 그러니까 혹시 죄송한데 나온 출리도 이길 수 있나? 아니면 혹시 코트님 위조 이길 수 있나요? 미국 가수인데. 누구? 미조. 아니 뭐 론다로우즈 제가 이기죠. 보통이 못 이기지 않나요? 니조 빡센데 론다로우즈 저거 제가 이겨요. 그러면 뚱보균 장 뚱보균 장착한 여성은요? 재미없어 비영신아. 예. 니조가 누구야? 이거 링크 니조. 클릭하면 돼요? 네, 아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니조 빡세요. 이거 이미 질걸요? 니조? 미국 가수잖아요. 그 이름 빡셀 텐데. 아 근데 이분은 제가 질 것 같네요. 네 무조건 질 거예요. 네. 이길 수가 없. 좀만 더 내려보시면 아니, 뭐 나와. 하시는 분인데요? 미국 그래미상 받으셨죠. 래퍼요 래퍼. 아 래퍼예요? 아예 노래 부르시는데 노래 부르시는데. 아 그럼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칸 더 내려보시겠어요? 이제 역대급 이제 스포레슬링 나오거든요. 아 지금은 긴장하시네. TMI일 수 있지만 최익현한테 계속해서 메모가 오거든요. 한번 올려보죠. 차단하세요. 차단을 하세요. 아, 네, 한 번만 같이 보면 안 돼요? 그 누군지 너무 궁금한데 최익현 씨. 아 그냥 버러지예요. 진짜 들을 것도 없는 버러지. 보뚱이가 저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어 아니 근데 이거는 역으로 코트님이 깔아놓은 게 죽으실 것 같은데? 그럼 무조건 죽죠. 이조는 내가 이길 것 같은데요? 저분은? 아 그래요? 예. 그쵸 어떻게 보면 님들 코트는 자기 몸은 자기가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그쵸. 본인이 카운터 칠수있 카운터 가능해요? 조리 조리도 저는 월미도 가가지고 월미도 그 메인 거리에 있는 그 펀치기계 제가 신기록 세웠거든요. 오호호 9760점 떴어요. 한 손으로 가능? 그 몸무게면 채우셔야죠. 예. 네. 아 근데 아니에요 저 말고도 이제 막 복싱 배운 친구도 있는데 펀치는 제가 더 점수 높이 나오더라고요. 광장님 메론 강퇴하고 바람 소리 계속 나. 옛날에 왜? 메론에 바람 소리 들린다. 오케이. 말도 안 하잖아. 어 손목 안 잡고 그냥 한 손으로. 그렇지. 뭘 요즘 폼 완전 이게 이제 타점을 알아버렸어. 펀치기 하도 많이 치다 보니까. 기계가 고장 났나? 아니죠. 근데 확실한 건 펀치 기계는 존나 세게 그냥 무식하게. 근데 그건 맞아. 근데 솔직히 펀치가 그게 점수가 높게 나온다고 해도 그거 실전에서 못 써먹음. 왜냐면은 누가 얼굴 대놓고 이렇게 가만히 있겠어요. 예. 네. 보통 씨. 네. 롤티 어디에요, 그래서? 저 그건데 그거 아이언. 꺼져 그러면. 어 진짜 잘못됐다. 네. 와 나 저 새끼랑 그래도 다음에 롤 한판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해야겠다. 팍 식어버리네. 아이언이면 왜? 예상했다. 근데 이거는 그 많은 아이언 유저들을 한 번에 다 까는. 아이언 유저는 많지 않아요. 방청님 열려. 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이언이라는 거는 만년 아이언이면 그 사람은 진짜 게임을 확실 효과가 없는 거죠. 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닌가요? 아 나 저 솔직히 그냥 저 개빡세게 그냥 일주일 동안 롤 진짜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파면은 전 그래도 골드까지 갈 듯. 지금 현대 티어가 어디시죠? 제가 그래도 최고점 찍었던 게 골드였거든요. 골드 2인가? 아 물론 같이 듀오로 돌리긴 했지만 제가 자아를 죽이고 게임하진 않았어요. 님들아 나도 먹어줘. 버스라도 골드 자체는 원래 어려우니까. 랄프랑 같이 했는데 랄프가 버스 태워줬냐? 아니야 내가 캐리했어. 아 랄프님이 버스를 받았어요? 아 랄프 죄송합니다. 랄프 저 전마 저기 그 시즌 3 챌린저 출신이라서 오? 존나 잘해요. 아니, 이미 스펙 잘하네. 이응님 반갑습니다. 아, 코트야. 뭐야. 왜? 코트야. 반말하지 마. 코트 언니. 코트 오빠라 불러. 코트 형. 꺼져. 소리 끈다. 코트 오빠. 왜? 오빠 헤어지는 버스 좀 타봅시다. 아니 근데 너 아이언님 진짜 존나 심각한 거 아니냐?
근데 쟨 저는 베이가인데요. 아니 나는 근데 너 진짜 야. 너 롤 안 했으면 좋겠다. 왜요? 아이언이란 얘기 들으니까 존나 역겹다. 난 롤 좀 하니까. 아이언이 대장로죠. 그래도 롤 원툴인가 보다 해가지고 여자들 중에 솔직히 롤 잘하는 사람도 은근히 있거든요. 저 비교감입니다요. 그죠. 아 진짜 존나 잘하는 애들도 많아요. 네, 아니 그, 근데 제가 예전에야 뭐 여자가 롤 한다 그럼 솔직히 약간 저도 롤 할 때 약간 살짝의 여혐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남자 잘한 남자들한테 업혀가면서 자기 무슨 티어 자랑하고 뭐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냥 막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롤에 진심인 여성분들 게임하는 거 보면은 그 존나 잘해요. 진짜 잘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유미나 하는 게 나아. 뭐예요? 상태는 처음 들어와서 한다는 말이 왜 그런? 나누냐 보이가. 유미나 하는 게 낫죠. 아이언인데 무슨 베이가를 합니까? 나누냐 보이가. 근데 살짝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감정인데 상태님이 되게 말이 지금 짜증나게 하시는데요? 제가요? 네네 너요. 뭐 태어나서 처음 듣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럼 태어나자마자 뒤져버리지 그랬어요. 그거 말이 되네. 빨리 보리님 반갑습니다. 아 코트 오빠랑 대화하니까 여자 아니면은 받침 알죠 반장님? 아 화장실 가고 싶어요. 너 성적 플러팅 그거 하지 말라니까 보통은 되게 더러워. 한강님? 네 안녕하세요. 아 쟤 되게 안 씻을 것 같고 좀 더러울 것 같아. 아 근데 아이언이면 손가락이 잭스가 없는 것 같아. 염증 존나 많을 것 같은데 보통이. 잠깐만요 염증. 염증. 아니 그거를 확대 해석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생각한 거 님들 염증. 내가 썩은 거예요. 염증이 많다는 거는 사람의 몸에 염증이 많다는 거는 피부 트러블이라든지 그런 걸 얘기한 거지 님들이 아토피 생각하는 그 염은 아토피. 다른 염이겠죠. 아토피 생각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염증이 많다는 거는 이제 좀 비만들한테서 나오는 특성이에요. 그렇죠. 아, 그래요. 에. 넘어가시죠, 방장님. 넘어가요. 에. 안 들어오네요, 사람들이. 죄송한데 용준님은 누구죠? 용준님 마이크 드세요? 용준님. 강태요. 용준님 마이크 치세요. 아, 아니 이렇게 막 왜 뒤에서 막 이렇게 자꾸 막 지켜보는데 아니 이럴 거면 시브를 랜덤 채팅을 하지 왜 토큰을 하는 거야? 나도 인정. 그냥 가가라이브로 꺼져버리지 못한다고 토큰을 넣어가지고. 근데 우밤님 아 왜 또 아까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우밤님 아니 우밤님도 아는 거야 존나 울상이에요. 면상 보면은 이렇게 막 쳐져 있는 사람들 입꼬리 쳐져 있고 울상이라 그러잖아요. 내 말투가 님 말투나 목소리 톤이나 개 울상이에요. 약간 근데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 억울한 쪽을 존나요 님이. 뭐야? 메이킹이 뭐예요? 잠깐만 메이킹이 뭐라가? 나는 저런 사람들이 싫어. 메이킹 같은 사람. 그러니까 메이킹님 갑자기 딱 타겟 잡히면은 누가 딱 뭐라고 했을 때 옆에서 한마디 거두는 새끼들. 아니야 님 안마도 하다 갑자기 나서는 거예요. 님 말해. 저런 새끼들이 없어요, 간접적인 학폭 해놓고 자기는 떳떳한 척하는 새끼들이에요. 메이킹님 무대 올려둘 테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럼 메이킹이 얘기해보죠.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상황도 안 살피시고 왜? 아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처음 들어왔으니까 꺼져. 근데 내가 꺼져. 느낀 거 내 방장님 내가 느낀 게 뭐잖아. 저 같은 경우에는 쓰는 사람들은 진짜 괴물새끼. 아 근데 저 새끼 뭐 괴물이 아니에요 지금. 아 우방 같은 경우에는요 저 같이 욕한 거죠. 아니, 괴물도 아니고 요즘에 그런 말씀은 그냥 좆밥 찌질이 새끼 막 이런 소리만 듣습니다. 맞아요. 메이킹님이 3류 일진들이랑 뭐가 달라요 그러면? 코트님 다른 방 가죠? 어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저 새끼 자꾸 전기처럼 되려 그러네. 다른 방 가죠 이러네. 안녕하세요 코트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군필자방이니까 나가주세요. 이 새끼 또 이러네 병신 새끼. 뭐 좀 먹음? 아니요 저 이따가 라이딩 방송 해갖고 먹을게요. 그냥 지금 뭐 먹기에는 지금 시간이 뭔가 아닌 것 같아요. 한 시간 뒤에 떠나야 되는데. 안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차를 네, 안녕하세요. 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님들 저기 님들 예. 저기 님들 네 자연님 네 님들 전라도 사람 조심하세요. 뭐야 갑자기 왜요? 전라도 사람 강퇴하면 안 돼요? 저 지역비하는데. 아 근데 제가 전라도 갑자기 사람 몰랐어. 왜 형님? 갑자기 왜 저런 말을 대화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저런 사람들은 그냥 강퇴하는 게 어때요?
알겠습니다. 저런 분들은 시대착오적인데요, 굉장히. 예, 강퇴했네요. 예. 아. 시대가 착오적인데? 근데 노래하는 코트님 감기 예, 예. 걸리셨어요? 아, 저 지금 코맹맹이에서 좀 난데 감기 네, 거의 다 나빴어요. 아, 걱정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아, 인류애를 또 토크온에서 이게 또 채우네요. 예. 걱정돼. 거의 다 낫고 있어요. 요즘 독감이 있으시네. 독감이 진짜 지금 너무 심각해갖고 요즘. 아, 네. 겨울에 가요. 아, 죽겠네. 비염 조심하셔야죠. 조심하세요. 박상태님. 예예. 예. 그거 닥치세요. 싫어요. 아, 걱정해드리는데. 아, 저는 여자 의사가 좋아요. 왜 제 배때지에 여자 의사가 청진기 갖다 대는데 왜 님이 또 청진기 갖다 대세요? 남자 의사가 확실합니다. 그건 맞지. 님도 남자 의사한테 맞잖아요, 무조건. 알겠습니다. 외연님. 네. 몇 살이세요? 저 34. 아, 34살? 오, 나이가 좀 있으시네. 네네. 오, 젊으시네. 뭐가 딱 좋아요? 아니, 딱 좋죠. 코트님이랑 뭐 나이 차이 딱 좋네. 저보다 누난데요, 저분이? 무슨 소리이신지. 저 28인데요? 에? 아, 제가는 윤태훈 씨 아닌가요? 아니, 아니. 아, 다람 씨. 제가 알기로 노래하는 코트님. 윤다람 씨구나. 37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알고 계신지 그거를? 아. 예, 대단하시네. 당연하죠. 외연이에요. 네네. 아, 요 주말에 토크온 이렇게 야심한 시간에 들어오셨는데. 네. 뭐 하시는 거, 무슨 일 하세요? 저요? 아, 저 백숙. 아, 백숙. 그러겠죠, 맞죠. 어, 근데 뺀지님이 어떻게 들어오셨지?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비밀번호가 00000이네요. 아닌데? 저한테 해킹 당하셨어요, 지금. 와, 씨 바꿔야겠다. 아, 지금 자수하는 건가요? 지금 IP 추적했거든요. 그럼 일단 강퇴할게요. 아, 저분 신고할게요. 나이스. 아, 두분 아까 작은 플레이스테이션 저분. 제가 저 외유님 말고 이 방에 여성분 한 분 더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랄라님인가요? 아니요, 랄라님 아니고. 삐이님이세요? 아니요. 요로롱님이요. 아, 요로롱님이었구나. 네. 다 기억하고 계시네. 아, 지금 요로롱님이요 하신 분은 찌따님이에요? 네네. 아, 아닌데 지지야 뭐 님이에요? 왜 대답을 하세요? 지지님이세요? 저 아닙니다. 아, 뭐 요로롱 누구야? 그냥 요로롱. 아니, 토크원한 여자 특. 누가 지칭해서 얘기하면 절대 얘기 안 하고 닉네임 한 명 한 명 불러야 얘기해. 꼭꼭 숨어 있음. 아, 요로롱 님이었어요? 저는 활짝 열려 있어요. 아, 그래요? 어디 가요? 저도 열려 있긴 해. 어디든요. 어디든 열려 있어요? 그럼요. 좋네요. 저도요. 저 오픈 마인드임. 아, 그러시구나. 요로롱 님 몇 살이세요? 저 34시요. 어? 두 분 동갑이시네? 네네. 친구예요? 실친? 네네. 실친이서 토크온을 해요? 네. 네. 존나 억울하다. 목소리가 젊으신데. 아니, 악취미를 같이 공유한다고 친구랑? 네. 와. 아니, 두 분 그럼 실친이면 요로롱님은 무슨 일 하세요? 저 지금 퇴사했어요, 저도. 아, 지금 두 분 다 노시는구나. 네. 나도 그럼 같이 했고. 저기 뭐 30대끼리 한번 좀 여행 한번 갈까요? 아, 괜찮아요. 30대. 아, 괜찮. 오토바이 타시지 않나? 아, 괜찮. 아니, 싫으세요, 외우님은? 네?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 전 집에 있는 걸 좋아해서. 아, 집 요로롱님은요? 아, 저도요. 아, 친구 따라 가는구나. 아, 그래도 뭔가 좀 저기 네네. 이런 그 악취미를 30대 중반이 같이 공유한다는 게 귀엽진 않죠. 징그럽죠. 더럽죠. 추접스럽죠. 아, 진짜. 예. 아니, 같이 여행 안 간다니까 왜 갑자기 화나셨잖아. 예, 화가 나네요. 두 분이 다 약간 거부하시니까. 아, 그건 아니죠. 예. 아니, 여성 혐오적이시네. 같이 여행 안 갈 수도 있지. 아니, 34살인 방장님 몇 년생이에요? 5, 4, 3, 2, 아니, 1. 몇 년생인지 나이 속였네. 아니, 나이 속인 거 아니에요. 감았네, 감았어. 감았어, 감았어, 아니, 바로 감았네. 봐라, 봐라. 너무 창피해요, 저희. 구라까지 마세요. 지금 네이버에다가 34살 나이, 뭐 몇 년생 이거 다 쳐봤겠네. 아니, 솔직하게 말했는데. 아니, 안 쳐봤어. 5, 4, 3, 2 할 때 대답이 안 나오면은 그거 자체가 구라라는 거예요. 아니, 34살보다 아니, 더 많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34살이 아니고 쟤네들 내가 봤을 때 10대 문제인데. 후반에서 20대 초중반인데 그냥 그거 개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34살 맞아요.
불화까지 말라니까요. 더 많다고 누구야? 진짜라니까요. 아 몰라 이 방 왜 가지 돈목방 느낌 난다. 다른 방 가. 이 방 좋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장님 안 계신가봐요? 네? 방장님 안 계세요? 계세요. 근데 왜 대답을 없으시지? 방장님? 오줌 싸고 온대요. 아, 오줌 싸고 온다고요? 네. 아. 아, 방 너무 조용한데? 조용하죠. 아, 뭐야. 방장 여자 맞나요, 멍멍님? 네. 오줌 나... 존나 오래 쌌는데? 약간, 어디 불편한 여자거든요? 어디 가요? 정신이요. 아, 쉽지 않네. 혹시 그, 방장님 말고 다른 여성분은 없나요? 없어요. 방제 보고 들어왔거든요. 네네. 자취하고 잘 취하는 거. 님도 방제 보고 들어오셨나요? 아니요, 저 사람 장애인이거든요. 아! 아! 왜 장애인 비하하지? 네, 아, 장난이고요. 장난으로 장애인 비하를 한다고요? 아, 그냥 하는 말이에요. 참. 어? 다른 번 갑시다. 안녕하세요. 들어왔잖아. 민진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뭐야? 민진님. 야 내가 다 데리고 왔어. 민진님. 네. 아 말할 때 자꾸 크큰거리세요? 우리 민지 튀겼어요. 민지야 내가 말했지 좀 더 귀엽고 하라고 좀 더 귀엽고. 아 사이버 남자친구가 하신다고요? 아아 씨발 닥쳐. 아, 아 제가 적당할 것 같아요. 민지님 예전에 어떤 특정 부위가 간지럽다고 드립쳤던 분 아니에요? 아 보지 간지. 아 꺼져 씨발 아, 더러운 새끼야. 씨발, 아 진짜 더럽다. 보통 씨. 네. 진짜 갈빵 존나 없긴 하네. 민지야 너 걸레야? 민지야 너 걸레야는 뭐야? 민지야!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근데 아니 솔직히 이거 간지러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자가 그런 말 했다고 해서 걸레라고 하는 거 자체가 되게 아, 성차별적인데? 야이 천박한 년아. 아 불알 간지러. 아니 근데 아니 야추 간지럽다 할 수 있잖아 남자들끼리. 아 불알 간지러. 씨발. 나 방장 소리 꺼놨음. 민지야! 민지, 아 이거 소리 켜볼게요. 민지님 무슨 소리 낸 거예요? 민지야! 홍수통 갖다 대가리 치우게 났는데? 민지님! 아니 뭐 이렇게 옹골찬, 왜 옹골찬 소리가 나냐? 아니 생수통으로 대가리 치는 소리 났는데? 박상태님 재미없으니까 소리 끌게요. 재밌고요? 맞아. 다 닥쳐 씨발 난다. 민지야 궁금해서 소리도 자꾸 나르잖아. 아 안녕하세요. 자궁도 없는 년이야. 어? 천박하구나. 씨발은 말 존나 천박하게 하네. 보통씨 몰라요? 네? 이런 거 좋아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뭘 좋아합니까? 안 좋아해요. 발빵님 걸레예요. 예 왜요? 아 나 저 닉네임 갈빵이 없는 다른 번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코트님. 아 그 아까 군 폐자방이니까 나가지. 아 진짜 미친 새끼다. 저 밀크티란 새끼도 지긋지긋하다. 저 새끼 진짜 토크온 매일 같이 들어오는데. 다른 번 가보겠습니다.
와, 근데 방이 진짜 많다 오늘.